형님! 나라 사람마다 다! 다! 진우! 왜 다 지우! 이기우! 지우! 박지우! 박지우! 아, 감사합니다. 양대 또 그, 미남들. 두 분의 대결입니다. 이현 씨와 우리 박진우 씨. 부터 시작. 네. 너 내가 97년도 데뷔인 거 알지? 너 나한테 인사하는 게 너무 건방져. 알어? 혼나야겠어, 너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오, 오. 현아, 너 97년도 데뷔지? 그래. 지금까지 뭐 했냐? 야! 이현 씨, 예. 게임은 게임이 좋아. 자, 당연하지. 그래. 당연하지. 아, 작년에 너랑 나랑 모 방송사에서 같은 시트콤, 다른 시트콤을 찍었어. 나 작년에 신인상 받았다. 너 뭐 했냐? 저 뭐 했냐 시리즈로 계속 찍어. 당연하지. 난 주인공이었어. 넌 뭐였니? 스피디하게 합니다. 굉장히 빨라요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그래, 우리 다세포 소녀 촬영 끝나고 우리 남자들끼리 회식하러 갔어. 무도회장. 너 굉장히 젠틀하고 깔끔한 척 떠오는데 너 웨이터 전화번호 다 알더라. 처음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. 당연하지. 그래, 나 아까 멋있게 입고 왔다고 그랬지? 그래, 너도 멋있게 입고 왔어. 근데 왜 여자들은 다 날 보더라? 당연하지. 모든 사람들이 너를 쳐다봤어. 하지만 연락처는 나한테만 주더라. 아, 그 어린 나이에 벌써 플래그를 전 한번 받았고 우리 녀석들 전 한번 다녀라! 아니, 일 안 하고! 플래그를 다니면서 인사들 전화번호를 받고! 늙은 나이에 왜 다녀? 자! 당연하지! 늙은 나이에. 근데 다 날 봤지만 너한테 연락처 알려줬어. 그 왜 그런지 알아? 글쎄? 네가 내 매니저인 줄 알았어. 네가 내 매니저인 줄 알았어. 야, 좋아. 네가 내 매니저인 줄 알았대.